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부장님, 미국의 6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에 대한 우려와 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었던 게 이제 6월 CPI였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그 7월 FOMC에서 연준이 100BP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더 지금의 기존의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블랙아웃 이전의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또 간밤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전망치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제 100BP까지는 조금 너무 무리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75BP 결국 그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에 이제 6월 CPI가 그 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수치가 좀 약간 그 괴리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지난 6월 말에 어떤 유가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 말 부분에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됐다. 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시장과의 괴리가 좀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뭐 역으로는 결국 이제 6월 CPI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정점이 이제는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피크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들이 한편에서는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이제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친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좀 이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뭐 물가가 다이나믹하게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점진적인 하락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고물가의 흐름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연준이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뭐 이제 향후에 뭐 소비 지출의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 이슈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애플의 이제 뭐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월 FOMC 이후에 어떤 그 지표의 추이라든가 또 연준의 스탠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FOMC 이후의 지표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등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은행도 지금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0.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또 거기에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연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까지 뭐 계속해서 금리를 0.6% 올리면서 한 3%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꺼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기 위한 이런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한국은행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을 천명을 했지만은 연준이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FOMC에서 0.75% 이상 인상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이런 충격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물가 고점 우리나라 이제 물가 고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시장 예상은 한 3분기 말에 4분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시장도 조금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이라든가 뭐 대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이 방향성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는 최소한의 충격이 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와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로화를 비롯해서 각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고착화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뭐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 달러의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네. 지금 워낙 유로화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제 에너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뭐 겨울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달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견제력이 좀 이제 상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화의 강세를 뒷받침하는 부분들은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이 다른 나라보다 밝고 또 고용률이라든가 저축률도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달러의 어떤 기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유럽 그 남유럽 지역의 어떤 이런 그 컨트롤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불거진 바가 있는데 이렇게 달러화의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취약한 국가들은 네.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올 연초 이후에는 계속해서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최근에 이런 약세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워낙 유로라든가 엔이 약하기 때문에 원화는 지금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요. 뭐 1320원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1310원대로 한 스텝 뒤로 물러앉은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이런 달러 강세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제는 원화도 조금은 뭐 지금 1300원 내외에서 레벨에서 조금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1300원 내외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일단 뭐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이런 변수들이 어디에서 정점을 찍거나 저점을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수는 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 특히 지난주에 이제 뭐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좀 확산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선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런 그 대장주들,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실적의 저점보다 주가의 저점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실적의 저점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타났는데 지금도 좀 그러한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실적은 뭐 3분기, 4분기에 조금 이제 하향될 수 있겠지만은 네. 이미 주가의 저점이 그보다 먼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은 소폭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어제 코스피에서의 매수세는 어떻게 보면 그 6월 이후에 최고 그 많은 그런 그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좀 저점을 잡고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이 조금 안정돼가는 국면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접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네.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가 저점을 잡아가면서 안정되고 있는 국면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